안녕하세요. 착한 의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푸들과 함께 나왔는데요. 바로 요 애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푸들이에요. 푸들은 프랑스 강아지로요. 크기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스탠다드, 엄청 대형견이죠. 그다음에 미디움, 미니어처, 토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키우는 푸들들은 대부분 토이와 미니어처 그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푸들은 색상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거의 모든 색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림 색상, 화이트 색상, 약간 아이보리 뛰는 빛, 그리고 갈색, 애플이색이라고 하죠. 레드빛이 나는 색. 또 블랙색 요렇게 실버 색상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블루 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실버 푸들은 태어날 때 까만색으로 태어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실버로 변하냐면요. 보시면은 짠 등은 까맣죠. 안쪽 털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요. 이미 한 2개월 정도 좀 지난 애기들은 이눈 사이, 얼굴 쪽은 이렇게 실버 색상이 누가 봐도 실버 색상이 보여요. 자, 눈 사이를 제가 미용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등 쪽에 이렇게 까만 것과는 다르게 피부 안쪽에 눈하고 눈 사이, 코 주변, 이쪽 털을 보시면은 실버 색상이 보이죠? 저는 기준을 그렇게 둬요. 지금 사실은 베네털이라고 해서 실버 푸들이 베네털은 이렇게 까맣게 태어나지만은 이 베네털을 지금 당장 밀었을 때 얘가 검은 털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라이트 실버가 보일까? 요런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실버 푸들을 원하면은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한톤좀더 밝은 라이트 실버를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털을 계속 밀어주고 할수록 더 많이 클수록 이게 밝아지는 경향은 있기는 하지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약간 다크한 실버로 멈춰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실버 푸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라이트 실버가 애기 때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아기를 분양을 받으시면 굉장히 모색이 예쁠 것 같아요. 저처럼요. 맞죠? 실버푸들 분양 사기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블랙푸들인데, 실버로 속여서 파는 거. 분양을 하는 거. 나중에 실버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체 언제 실버로 변할지. 물론 그게 2년이 걸릴 수는 있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늦게 걸리는, 이게 늦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조바심을 갖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예 선택을 할때 정확하게 실버 색상이 보이는 애기를 선택을 하면은 그런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희귀한 색상 애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블루 푸들이거든요. 블루 푸들은 짠, 블루 푸들이 등장했어요. 색상이 잘 보이시나요? 그레이빛을 이미 베네털부터 띄고 있죠. 요 애기는 정말 보기 드문 애기예요. 블루 색상 애기요. 얼굴도 예쁘고요. 오늘은 제가 실버 푸들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착한 의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 Ministry>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자러 가자. 졸려.